토지 31회입니다. 골목에서 뛰어나온 김두수는 골목으로부터 큰 길로 꺾어지는 모퉁이의 구물상 안으로 쑥 들어간다. 뭘 찾으시오? 구물상 주인이 골통을 털며 천천히 걸상에서 몸을 일으킨다. 예, 다음에 또 들르지요. 김두수는 고양이처럼 가볍게 거리로 나왔고 뛰어나온 골목으로 재빨리 들어선다. 들어서면서 힐끗 뒤돌아본다. 저만큼 그곳에도 이쪽과 방향을 같이 한 골목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방금 뛰어간 사내는 미친 듯이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노인은 그를 향해 노한 몸짓을 하며 나무라고 있는 모양이다. 김두수는 싸늘한 웃음을 흘리며 나는 듯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되잡아 들어간다. 이윽고 낡은 초가집, 반쯤 열려진 채 있는 판자문을 한켠 어깨로 떠밀듯 하고 들어서는데 역시 재빠르게 지나온 골목을 돌아본다. 아무도 없었다. 좁은 골목은 지렁이같이 시궁창 냄새를 풍기며 뻗어 있을 뿐이다. 낡은 초가집의 손바닥만하게 좁은 마당에는 중년쯤 됐을까? 논다니 같은 여자가 세수를 하고 있었다. 유서방 아직 안 왔소? 비누 거품이 묻은 얼굴을 치켜올린 여자는 난 또 누구라고? 유서방 아직 안 왔느냐 묻지 않소? 오기는 언제 와? 나가면 한 달도 좋다, 두 달도 좋다 하는 사람을. 구두를 벗고 야트막한 마루로 올라선 김두수는 방문을 열려다 말고 서울대, 왜 그래? 으푸으푸 요란스레 얼굴에다 물을 끼얹던 여자는 쨍하니 소리를 지른다. 나 한숨 잘 테니 해가 지거든 깨워줘. 한낮에 무슨 잠이야? 밤에 잠 안 자고 뭘 했어? 방으로 들어선 김두수는 휜 무명 두루마기부터 벗어 걸고 데님을 푼다. 제기랄, 재수가 없으려니. 한숨 푹 자야지. 자는 게 제일이야. 빗물에 얼룩진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다가 눈을 감는다. 그러나 잠이 올 리는 없고 방금 겪은 일이 되살아나서 기분이 좋지 않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한참 시끄러울 뻔했지. 잠은 여유 있는 투로 중얼거렸으나 김두수는 그 산의 품속에 비수가 들어있었을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김두수를 위해선 천행이랄까? 마침 노인 한 사람이 앞서가고 있었는데 김두수는 고의로 넘어뜨리고 빠져나오는 순간 바싹 뒤따르던 사내는 휘청거리는 노인과 함께 나자빠졌다. 노인은 운원 선생의 약을 지으러 가던 벽촌 선생이었던 것이다. 서울댁은 반쯤 열려져 있는 판자문을 닫고 문고리를 걸어 잠근다. 청승국께도 조용하구먼. 답답해서 어디 살겠어? 중얼거리며 종지에 물을 떠서 마루 끝에 놔둔 서울댁은 방에서 경대를 들고 나온다. 여자 팔자, 두른박 팔자라 하긴 하더라만 언제 또 보따리 싸가지고 찬바람 부는 거리로 나가게 될지. 빌어먹을 귀신도 모르게 날 죽여줄 놈은 없을까? 쪽집게로 이마빡에 잔털을 뽑아내며 연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지만 서글퍼하는 표정은 아니다. 김총각, 자나? 뭐라고? 안 자는구먼. 거 말 조심하라고요. 내 입에서 육도 문자 나가기 전에. 서울댁은 까르르 웃는다. 총각이니 총각이라 했는데 누가 못할 말 했나? 이봐요. 그런데 유서방은 왜 기다리지? 도둑질 같이 하자는 게야? 아, 심심하다. 서울댁은 머리를 풀어 빗질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머리를 닦고 자줏빛 감댕기를 다 감아 연두빛 사기 비녀를 틀어진 쪽에 꽂는다. 이제 옷이나 갈아입어볼까? 흥, 정대님이 있어서 몸단장인가? 경대를 들고 방으로 들어간다. 한참 후 마루로 나온 서울댁은 옥색 숙수 저고리에 검정 인조견 치마를 입었는데 여우가 둔갑을 하듯 34살 젊은 여인으로 변해 있었다. 어쩔까? 술이나 하러 갈까? 점을 치러 갈까? 분가루가 떨어진 마루에 걸레질을 하고 나서 김총각 자나? 에이, 잠도 못 자겠시리.
자나마나 그놈의 총각 소리 그만두지 못하겠소? 서울댁은 또 까르르 웃으며 방문을 연다. 대낮에 무슨 잠이야. 일어나. 이봐 김총각. 허허, 애 아범을 보고 무슨 소리요? 내가 미천을 아는데 신소리 말라고? 애 아범? 사모나 한번 써보고 하는 말이야? 그럼 거기는 족돌이나 써보고 하는 소리요? 처지가 같구먼. 그럼 나도 서울처녀 하고 불러야겠군. 하, 서울처녀라? 백가정 늘어지겠네. 사내처럼 묻는다. 그러니 김주사라 불러요. 김주사 나으리면 더욱 좋고. 이번에는 김주사에다 나으리라? 그렇게 되면 나는 뭐가 되노? 아씨, 아니, 마님이라 불러야 할 거 아냐? 이거 팔자에 없는 마님 소리를 듣고 밤새 급살이라도 만나면 어떡하지? 잘들 노는군. 세상에 꼴망태가 됐으니 상껏들 세상 만났지. 뭐 하면 중전마마라 불러주리까? 입으로 인심 쓰는 것쯤 누워서 떡 먹기 아냐? 중전마마건 대전마마건 하하, 도둑놈이 상감되고 갈보년이 중전되고 그런 세상 한 번쯤 돼보는 것도 다 외놈 덕분이지. 언제 상껏들 허파 열고 바람 마셨수? 허파고 뭐고 사람이 들어왔으면 일어나 앉기나 해. 일어나 뭐하게요? 얘기하지. 정들면 큰일 나게? 정이 들면 더욱 좋고. 유서방이 내 다리뼈 부질러 놓을 일은 어쩌누? 유서방 천리안 가졌나 뭐? 겁은 나는 모양이군. 기민머리 마주푼 부부라서 그렇기도 하겠다. 아, 일어나라니까. 허리뼈가 없나? 서울댁은 워락 덤비듯하며 김두수의 팔을 꼬집는다. 아얏, 버릇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버릇없이? 양반한테 천한 계집이 이랬으나? 양반? 그럴 리가 있나? 며칠 전에 말이야. 해묵은 북어 한 마리를 보고 방망이를 들고 나갔더니 그게 양반이더군. 적어도 이 간도 땅에는 이렇게 피둥피둥 살찐 양반은 없어. 제기, 잠자기는 다 글렀다. 술이나 가져오우. 잘 생각했어. 그게 바로 내 생각이야. 입은 두었다가 술 마실 때나 쓰고 술이나 가져와요. 하지만 여기가 주막인가? 옷 입고 나가자고. 돈 주고 술 사오면 될 거 아니오? 그럴까? 난 술 없인 하루도 못 살아. 술값 따로주는 우리 유서방. 그래서 나는 유서방이 예쁘더라. 판자문 닫히는 소리가 난다. 김두수는 기지개를 켜다가 이불을 걷고 나와서 바지를 주워 입는다. 계집이 꼬리를 치는데 다 늙어 빠진 게 그것도 계집이라고. 어차피 해지기까진 있기는 있어야 하니까. 벗어놓은 조끼 주머니 속에서 권련을 꺼내어 불을 붙여 물고 성냥을 내던진다. 재수가 없으려니 하필이면 그 새끼를 여기서 만날 건 뭐람? 아무래도 용정하고 나하고는 궁합이 맞지 않는 모양이야. 시시한 것들하고만 부딪히니 그놈의 거간 첨지도 그렇고 이 서방인가 저 서방인가 재수 없는 것들만. 푹 파여들어간 두 눈에 불을 뿜던 사내 얼굴이 떠오른다. 흥, 의병장? 독립운동? 개나발 같은 소리야 작작해. 외놈이 임금이건 조선놈이 임금이건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어느 놈이 잘 살든 못 살든 내 알 바 아니고 내가 근심할 일은 내 일신 하나뿐이야. 언제 어떤 놈이 나를 대신해 주었더란 말인가? 천대와 구박. 내가 받은 건 그것밖에 없었다. 나라가 망했다고 울어? 우는 눈구멍에 오줌을 깔기지. 나라가 뭐야? 망해라 망해. 살인죄인의 자식인 이 김두수? 조선 백성 되길 벌써 10여 년 전에 사양해온 터라. 조선 백성? 개돼지 취급이라도 조선 만세를 부를까? 발 붙일 곳이 없어도 내 나라 내 강산이라며 울까? 의병장? 독립투사? 여부가 있나? 주렁주렁 한 줄에 엮어서 그 절개 높은 쌍판에다 똥칠을 할 테다. 난 대일본 제국의 주구요 역적이요 대학당 김두수란 말이야. 까짓 비수 한자로 품고 비리갱이같이 만주벌판을 헤매는 그놈을 내가 무서워해? 천만의 말씀이다. 천만의 말씀.
그따위 배포라면 이 김두수는 지금까지 살아있지도 않았을 게야. 우긍열사라는 놈들이 목숨을 걸었으면 나도 목숨을 걸었다. 걸었어. 아이 숨차. 술병을 든 서울댁에 부산스럽게 숨을 내쉬며 들어온다. 일요일이라나 모레나 전방문 닫은 집이 많아. 황주값도 오르고 말이야. 빌어 먹을 놈들 불난 걸 기회 삼아서 저희들 배때기 불릴 생각만 한단 말이야. 술값은 김주사가 내는 거야. 얼굴 간지럽군. 술값 내랄 때는 김주사요? 그거 다 살아오면서 배운 국량 아니던가? 호호호. 사내와 계집은 술을 마시기 시작한다. 내 오면서 이상한 사람 봤구먼. 기분 좋지 않은데? 이상한 사람이라니? 김두수는 신경을 곤두세운다. 분명히 나갈 때는 골목이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야. 올 때 보니 한 사내가. 어디? 문 앞에요? 아니, 골목을 좀 들어서서 담벽에 박쥐처럼 착 붙어있지 않겠어? 행로병장과 굶주린 사람인가 했지? 얼굴이 죽을상이라 뭐하면 집에 데려와서 더운 국물이라도 먹일까 싶어서. 김두수 등골에 식은땀이 흐른다. 어디 아프냐고 물었더니 잡아먹을 듯 나를 쳐다보는데 소름이 오싹 끼치질 않겠어? 얼굴에 구멍이 뚫릴까 무섭더군. 내 산길을 가다가 비정놈을 만난다 해도 무서워한 계집은 아닌데 말이야. 그는 꼭 사람 잡아먹을 눈이더군. 김두수는 자기를 찾아 헤매다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을 깨달은 사내가 본시 자리로 되돌아와 골목을 지키는 거라 생각했다. 야단났군. 막다른 골목인데 어디로 빠져나가지? 무슨 생각을 하는 게야? 술 마실 때 딴 생각하면 못 써. 서울댁. 왜 그래? 아까 뭐랬소? 비정놈을 만나도 안 무섭다 했던가? 그랬어. 비적을 만난 일 있소? 만난 일 있지. 여러 해 전에 천보산 동광에서 술 장사를 할 때야. 두둑으로 나오는 길에 비정놈을 만나서 돈을 털린 일이 있어. 그놈 비정 눈에는 서울댁이 계집으로 안 보였던 모양이구만. 허풍이야 허풍. 좀도둑이었어. 깔깔대며 웃는다. 좀도둑 만나는 게 그리 우스워? 건성으로 웃은 자기에 비하여 요란스런 김두수 웃음에 서울댁은 어리둥절하다. 서울댁, 서태포가 어딘지 아오? 몰라. 가본 일도 없어. 30년 전에도 이곳에 비적들이 있었을까? 30년 전의 일을 어떻게 알아? 세상에 나왔을까 말까 할 때 일을. 40 넘은 할망구가 왜 이러지요? 아니, 내가 임자를 예승에 취급한다고 이러기야? 30년 전 도대체 이 고장에 얼마만한 사람이 살았을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게야? 얼마 전에 어떤 첨지한테 속은 생각이 들어서 말이오. 30년 전에 약초를 캐려고 서태포에 갔다가 비적을 만나 붙들렸다던가? 어쨌다던가? 30년 전이라면 이 용정도 조그만 촌락이었을 텐데 사람 벗겨먹고 사는 비적놈들이 왕청형 같은 곳이야 무인지경 아니었을까? 그놈의 첨지, 사람을 놀려먹어도 솜씨가 보통은 넘는 모양이야. 서태포고 동태포고 간에 임자, 외말 썩 잘한다며? 저라고 말고. 어디서 배웠지? 글도 아나? 알다마다. 이래봬도 16세 집 나와서 일본 사람 양자가 될 뻔했지. 그래? 외놈 될 뻔했구나. 될 뻔했다가 안 됐으니 다행이야. 나도 그만 갈보 될 뻔했다가 안 됐더라면 좋았을걸. 아니, 갈보하고 일본 사람하고 어째서 갔소? 같이 일부 종사 못한 년이 갈보요. 두나라 섬기는 놈이 역적이니. 사내와 계집은 수작을 늘어놓으며 제법 혀가 꼬부라지는 상태까지 술을 마셨다. 그래, 내가 어찌해서 팔자가 일이 됐는고 하니 신세에 탈용 좀 해야겠어. 나하고 같이 술 처먹는 놈이면 한 번씩은 꼭 들려주는 얘기야. 같이 술 처먹는 놈이라 할 거 뭐 있노? 나하고 잠자리 한 놈이라 하지? 그래 그래, 그것도 빈말은 아니야. 내가 왜 이리 됐는고 하니? 잘 들어. 나이 어린 게 제법 오입쟁이 같은 수작을 부리는군. 그래, 내가 왜 이리 됐는고 하니? 그게 다 사내놈 때문이야.
여부가 있나? 사내놈 없이 어찌 갈보질을 하노? 날 우습게 보지 말라고. 이래봬도 양반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만 나 이래봬도 한 남자 정해서 살 때는 한눈 안 판단 말이야. 괜히 구랭이 같은 생각하며 좋아하지 말라고. 허, 눈먼 새도 안 돌아보겠다. 다 늙은 게. 그래, 내 팔자가 어째서 이리 되었는고 하니? 하고 시작한 녹두리에 의할 것 같으면 서울댁은 어느 돈 많은 중인집의 통직이었다는 것이다. 통직이나 갈보나. 김두수는 듣는 둥 마는 둥 핀잔만 준다. 대개의 화류계의 여자들이란 자기의 신상 얘기를 하기 좋아했고 김두수도 흔히 듣는 얘기다. 하여간 창거리를 사러 장에 다니던 통지기는 장꾼들이 벌이는 투전판에서 구전이나 뜯어먹고 사는 백수 건다라고 눈이 맞았다는 것이다. 은근히 정을 통해 오다가 함께 살기로 언약하고 수원서 서울로 도망을 친 것이 18대 처음에는 산에도 죽을뚱 살뚱했으나 계집아이가 훔쳐온 금품이 떨어지자 정도 식더라는 것이다. 객주집에 밥값은 밀리고 결국 계집아이를 객주집에 남겨놓고 산에는 혼자 달아났는데 처음에는 돈 마련을 하러 간 줄 알았고 눈이 진물을 만큼 울기도 했으나 설마 했다는 것이다. 그래도 나는 믿었어. 끝까지 믿었단 말이야. 그래, 술판에 나 앉으라는 객주집 옆현내하고 한 달을 꼬박이 싸웠어. 밥값을 지워놓고 사내가 달아났으니 팔린 몸이라는 게야. 죽으려고 우물에도 뛰어가고 목을 매려고도 했었어. 그러나 모진 게 목숨이더군. 객주집 옆현내한테 매도 많이 맞았고 많이 맞았지. 그리하여 내 신세가 술집에서 술집으로 떠돌아 다니게 됐는데 세상에 얼빠진 놈도 있군. 뭐? 그 놈팽이 말이지. 아, 그래, 밥값만 지워놓고 달아나? 오라, 몸값은 왜 안 받아갔느냐, 그 말이겠다? 그렇지. 어디서 많이 헤쳐먹은 솜씨인가 보군. 암, 나야 처음 만난 계집애부터 얼빠진 놈 같으니라고. 아, 밥값만 지워놓고 달아나? 얼씨구, 이 새끼 봐라. 흐릿한 눈이 김두수를 쳐다본다. 몇 계집애를 그렇게 해먹었는데 그 중에서 아까운 년이 하나 있었더란 말이야. 그래서 큰 마음 한번 먹고 되돌아갔지. 몸값으로 받은 돈에 밥값까지 보태서 찾으러 갔더니 아, 고년 보지? 그새 술판에 나앉아 딴 놈하고 시시덕거리며 언제 보았느냐. 모가지를 비틀어 죽여버리려다 참았지. 야, 이 새끼야! 서울댁은 팔을 훌쩍 들더니 손가락으로 김두수의 코끝을 찌를 듯이 야, 이 개보다 못한 새끼야. 난 너 같은 놈을 보면 물어 죽이고 싶더라. 멋이 어쩌고 어째? 밥값만 지워놓고 도망을 갔느냐고? 얼빠진 놈이라고? 이 천하의 악당놈아. 내 진작부터 네 놈이 그렇고 그런 걸 눈치는 챘어. 이 새끼야, 너 우리 유서방을 뭐 하려고 기다리지? 이게 술 처먹더니 간덩이가 부풀었나? 왜 이리 지랄이야? 나는 술을 처먹었으나 네 놈은 똥이나 처먹어라. 개보다도 못한 놈. 이게 죽고 싶어서 이래? 날 누군 줄 알고? 까불어 봐라. 죽인다. 오냐? 네 놈이 누군지 난 안다. 네 놈이 밀정놈인 줄 안단 말이다. 뭐라고? 이 개집? 밀정놈이 갈보보다 더 더럽다는 것쯤 나도 안다. 양반? 웃기지 말아라. 이 밀정놈아. 이게 정말 죽고 싶은 모양이구나. 쳇. 목숨 같은 거야. 니까 놈한테나 소중한 거지. 누가 죽인다면 겁낼 줄 알아? 서울댁은 사태질을 하며 엉덩이를 들썩거린다. 김두수는 완전히 밀리는 기색이다. 이런 여자에게는 위협이나 협박이 통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술에 취해서 하늘이 돈짝만큼 보여 무서운 것을 모르는 상태다. 때려 죽였으면 제일 시원하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일. 한편 김두수는 나중일을 생각하는 여유를 가진 사내이긴 했다. 골목을 지키고 있을 사내가 염두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니까. 이봐요, 서울댁. 서울댁이고 뭐고 듣기 싫어. 사람이 왜 그래요? 술 먹은 계란이. 내가 참아야겠지만. 아, 농담도 못하겠소?
무관하니까 서울댁도 주정한계고 나도 따라서 약을 올려준 건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마구잡이로 잡는구먼. 거짓말 말어. 허허, 이런 딱할 때가 있나. 잠이나 자는 건데 공연히 비싼 술 먹고 내가 욕을 보는군. 김두스가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는 것은 물론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을 사내를 염두에 둔 때문이다. 설마 밤까지 있겠느냐 싶었으나 안 그러리라는 확신도 없는 일이고 보면 서울댁을 구슬려서 써먹어야 할 계제가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서울댁이 밀정놈이라고 떠들어대는데 말소리가 울밖에 나가는 것도 곤란했고 밀정놈이라는 생각이 밖의 사내와 연관을 짓게 되고 서울댁의 의심을 품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내가 이래봬도 행실이 나쁜 사내는 아니오. 오래전부터 회령에 정혼한 처녀가 있어서 장가 미천이나 마련하려고 볕 바르지 못한 장사는 할망정 내 마음은 일편 단심이라 행로에서 이 여자 저 여자 실없이 사귀는 소미도 아니란 말이오. 흥, 어떤 년은 팔자가 좋아서 일편 단심이라 행로에서 이 여자 저 여자 실없이 사귀는 소미도 아니라고? 그렇소. 날 기다리고 있는 처녀는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오. 아이고, 나는 뭐하고 살았는고? 아이고, 나는 뭐라고 살았는고? 숨통이 막히는 듯 주먹으로 제 가슴을 토닥토닥 두드리던 서울댁은 기어코 두 다리를 뻗는다. 에고, 에고 내 팔자야 하며 울음을 뽑아낸다. 허허, 내가 또 말을 잘못했나? 이거 참 학을 떼겠구먼. 빌어먹을 계집년. 생각 같아서는 이 주먹으로 전연의 코뼈를 때려 부쉈으면 좋겠다마는. 자자 서울댁 이러지 마시오. 허허, 분바른 얼굴이 호랭이 가죽되겠소. 간지럽게 달래는 김두수 목소리에 서울댁도 무안하였던지 몰라 몰라. 반어리로 내려간 치맛자락을 질질 끌며 제 방으로 달아난다. 한동안 그쪽에서 어중간한 울음을 잡히더니 고라떨어진 모양이다. 김두수는 킬킬 웃다가 술상을 마루에 내놓고 방문을 닫은 뒤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간다. 얼마를 잤는지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깜깜했다. 한밤중 아닐까? 서울댁! 왜 그러는 거야? 쌀쌀한 목소리가 부엌 쪽에서 들려왔다. 아니 좀 깨워달라 하지 않았소? 안 깨워도 일어났으니 됐잖아. 아직 초저녁이야. 지 얘기랄? 김두수는 등잔에 불부터 켜놓고 이불을 밀어붙인 뒤 행구에서 옷을 꺼낸다. 가방을 열쇠로 잠그고 도리우치를 깊숙이 눌러쓴다. 서울댁, 이리 날 좀 봅시다. 자, 술값하고 1원짜리 지폐에 5장을 내어놓는다. 서울댁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유서방과 오래전부터 잘하는 사이라 혼춘에 살 때부터 1년에 두서 번 다녀갔고 몇 달 전에 용정으로 이사 온 뒤, 그러니까 불이 나기 전에 왔다가 달품 안에 다시 온 셈인데 그렇게 묻고 가면서 김두수는 동전 한 푼 낸 일이 없었다. 술값이야 내겠거니 싶었으나 1원짜리를 5장이나 냉큼 낼 줄이야. 미안하지만 서울댁 담배 한 곽 사다 주소. 그러지. 나지 행로병장과 뭔가 하던 사람이 여태도 거기 있습디까? 왜 묻지? 송장이 되지나 않았나 싶어서. 어디 갔는지 없어. 그럼 유서방은 못 만나고 가오? 아주 떠나는 게야? 밤인데? 들릴 곳이 있어서요. 사람 좀 만나고 하자면 아무래도 그 댁에서 자야겠어. 그럼 서울댁 잘 있소? 유서방한테 내 못 만나고 간다 전하시오. 김두수는 어두운 골목을 나선다. 도라우치의 쟁을 얼굴 쪽으로 깊숙이 기울이며 큰 길에 나왔어도 낮에 그 산의 비슷한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일본 영사관 근처에까지 간 김두수는 영사관 뒤편에 달라붙은 관사로 들어간다. 고멘쿠다사이! 하이! 길게 늘어뜨린 고운 여자 목소리다.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일본 여인이 나온다. 어머, 김씨예요? 안녕하십니까? 김두수는 꾸벅 절을 하고 주인은 아직 안 돌아왔느냐고 묻는다. 곧 올 테니까 기다리라 하며 여자는 객실로 안내해준다. 그리고 이내 차를 끌어내왔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친숙해 있는 사이였던 것이다. 사흘 전에 불상사가 있었다. 길상의 또래의 일꾼 막둥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벼랑간 얼굴빛이 달라진 길상이 면상을 쳐서 막둥이가 코피를 쏟은 일이 있었다. 그 일 때문에 목수나 일꾼들의 감정이 좋자는 것은 사실이었다. 흥! 종이 종을 부리면 시칼로 형문 친대더라. 하고 빈정거리는 치들도 있었다. 때리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저러나 하고 용이도 생각했다. 어쩐지 냉바람이 휑 하니 도는 것 같아서 말이야. 영 만만하지가 않어. 젊은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상투가 헝클어지고 볼품없는 얼굴이지만 박서방의 길게 찢어진 눈꼬리는 장인 특유의 민감한 것을 느끼게 한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그의 말상대는 엿도가를 하다가 박서방 꼴이 된 홍서방이었다. 그들은 40 가까운 장년들, 품파리로 살아온 다른 일꾼들과는 다르게 독립된 생업에 종사해 왔었다는 자부심을 은근히 풍기며 죽이 맞아서 곧잘 짓거리곤 했다. 길상이 그 사람 말일세. 갑밭이 주제에 뭐 어째? 만만치가 않다고? 천상의 성관을 감히 갑밭이 놈? 흥! 비꼰다. 갑밭이나 뭐나 저지야 피장파장 다를 게 없고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네. 저지는 피장파장이라. 그렇지 족보는 따질 것 없다. 제 얘기랄 상놈 천민한테 족보가 있어야 말이지. 하여간에 사람이란 오늘 이때가 중요한 게야. 아 누가 오늘을 얘기하는 겐가? 아무리 그래봐야 피장파장 될 수 없는 걸 어쩌노. 꼭 같이 길을 떠나도 10리밖에 못 온 놈이 있고 100리 1000리를 간 놈이 있다면 그래도 피장파장인가? 만만하지가 않다? 암, 말을 못한 후 꿈도 못 꿀 일이지. 홍서방은 일부러 동가자는데 서가는 식의 말재간을 즐긴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자네 10원짜리 구경했나? 10원이 10장이면 100원이라. 100원이 열이면 1000원, 만원. 엽전으로 치면 하, 꿈이라도 한번 꾸어봤으면 좋겠어. 무슨 뚱딴지야. 게다가 천하절색 양비개비 같은 처녀도 따라올 게고. 에끼, 감히 갑밭이 천둥이가 어떻게 만만하게 군다는 게야. 겨우 홍서방의 말뜻을 알아차린 박서방은 펄쩍 뛴다. 모르는 소리. 재물이 어찌 되었건 신분이 천양지간인데 말도 안 될 일이지. 안 될 것도 없지. 식자 들었겠다. 똑똑하고 인물 좋고 소문도 받아 하던걸. 소문? 무슨 소문? 용정에서 그 사람을 탐내는 집도 수월 찬치. 간도 땅에 나와서 돈냥이나 벌어 내로나 하는 사람들 그런 혼처도 두 군데나 있었다는데 그 사람 상전이 오늘 안 뗀다는 게야. 그러니 총각을 늙히는 것은 다 그 지체 높다는 처녀의 생각이 달라 그렇다는 게지. 미친 소리. 막둥이가 왜 얻어맞은지 아나? 그 얘기를 했다가 맞은 거래. 그야 터무니없는 말이니까 때릴 만도 하지. 글쎄 나는 그 이상은 모른다네. 잘나고 똑똑한 걸 네 모르나? 점잖고 분명하고 보통 사람은 아니지. 그런데 난 그 얘기가 아니야. 공연스레 그 사람 앞에 가기만 하면 어쩌는 것도 아닌데 사람을 확 떠밀어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야. 곤장할 소리를 하는군. 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 바로 얼굴이었어. 뭐랄까? 그 얼굴이라는 게 그게 제 얼굴이 아니더란 말이야. 웃어도 그렇고 화를 내도 그렇고 그건 제 얼굴이 아니더란 말이야. 어디 남모를 곳에다가 제 육신을 감투어 두고. 그럼 사람이 아니고 그림자야? 귀신이란 그 말이야? 온 세상에 별 해괴한 말을 다 듣겠군. 아니 그림자라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라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나? 옳지. 이야기를 깎으로 해야겠군. 어디 남모르는 곳에다가 제 마음을 놔두고 왔을 거라? 어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는 게야? 강의를 이겨대며 짓거리는 말은 용이도 들었다. 무슨 말을 하노? 뭐라고? 왠지 가슴이 철썩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웃어도 그렇고 화를 내도 그렇고 그건 제 얼굴이 아니란 말이야. 어디 남모를 곳에다가 제 육신을 두고 제 마음을 두고 왔을 거라. 박서방의 말이 모호하면서도 차츰 뭔지 모르게 알아지는 것 같기도 했다. 간도에 온후 길상이 변했다는 것은 용이 늘 생각한 일이다. 그러나 간도에 와서 변했다는 것과 박서방의 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가슴이 철썩 내려앉는 기분이 되는 것은 어쩌면 용이 의식 밑바닥에 자기도 모르게 깔려있던 길상에 대한 느낌과 박서방의 말이 맞아떨어진 데서 온 충격이나 아니었던지, 자신도 모르게 의식의 밑바닥에 깔려있던 느낌은 아주 옛날 길상이 소년일 때부터 지니게 된 것이나 아니었던지.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거북이놈이 장차 무신 해악이라도 끼친다면 길상이한테 거북이놈 만난 얘기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요즘 용이는 거북이를 만났다는 것이 하나의 부담거리였다. 뭐 길손같이 지나가 버리는데 그놈아 말로도 지나는 길이라 했고 뭐가 그리 대수로운 일이라고. 하동에 있을 때 마을로 돌아온 한복이를 모두 자연스럽게 대해오던 일을 생각하면 거북이를 만났다 해서 그게 그리 대수로운 일일 수는 없다. 길상에게 지나는 말로 우연히 만났노라 해도 좋고 만난 일이 있었지 하고 혼자 생각하다 잊어버려도 무방한 일이다. 그러나 용이 놓인 자리는 다소 복잡했고 심리 상태는 좀더 복잡했다. 첫째로 용이가 만난 거북이의 인상은 시일이 지날수록 무섬증을 안겨준다. 김평산을 만난 것 같은 착각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보복을 맹세하기라도 한것 같은 도끼 품은 눈꼬리, 원 안에 찼던 울음, 배바닥으로 땅을 밀고 가는 것 같은 찐득한 목소리는 꿈자리까지 어지럽게 한다. 그놈 아가씨 동생하고는 달라서 어릴 적부터 사람 안될 끼라고 마을에서도 소문이 자자했는데 어디서 무슨 짓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 빌어먹을. 그만 내가 못본 척하고 지내부리는 건데. 점심이 끝나자마자 길상은 얼른 일어섰다. 얼굴을 찌푸리듯 하다가 목수를 한번 쳐다보고 공사장에서 떠나버린다. 불난 덕분에 집은 살라 올렸다만 또그 덕분에 밥 빌어먹게 되고 무슨 놈의 조안지 원? 홍서방이 말을 시작했다. 가슬 바람에 불문 집일도 끝장나지 깼음? 큰일 있구망. 비스듬히 용이 곁에 들어오는 뜨내기 일꾼 말이었다. 어디로 간다 하더라도 찬바람이 불기 전에 움직여야 봐야겠는데. 가긴 어딜 가? 그럼 용정 바닥에서 얼어 죽으란 말이야? 어디매 가기를 작정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뜨내기 일꾼이 묻는다. 이 사람아, 갈 만한 곳이 있으면 여기 이러고 있겠나? 용정 바닥에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겠군. 흥, 바까야. 찬바람 불거든 자네 먼저 떠나게. 먼저 가서 언손 호호 불며 염라대왕 따님 꽃신이나 지으면서 날 기다리게. 그러면 내 볼일 다 보아놓고 가지. 가서 따끈따끈한 엿한솥 구워 자네 언손을 녹여줄 것이니. 왁작지껄 웃는다. 제기랄 저승 가서도 갚았지 엿장수야? 한심스럽다. 저승 가면 재상이나 한번 지내볼까 생각하는 차에 그 무슨 부질없는 말씀인고? 양반 흉내에 웃음이 또 이어진다. 갑밭이 재상되면 엿장수는 상감 노릇이나 해야겠구나. 여봐라, 나인, 걔 아무도 없느냐? 허허허. 에키, 이 사람들, 용모주인을 잡아갈 형방 나졸도 없어졌으니 좋은 세상이다. 좋은 세상이고 말고, 암, 거지가 장팔자라. 집 없는 백성, 나라 있어 못하리. 천하가 내 집인데 간다고 잡을 손가? 얼씨구 절씨구다. 홍서방이 앉아서 어깨춤이다. 광산으로 찾아가자는 둥, 조선으로 되돌아가는 게 좋겠다는 둥, 농사짓는 게 어떻겠느냐? 별의별 의견들이 나온다. 그러나 누구 하나 무엇을 하겠으며 어디로 가겠다고 작정을 하는 사람은 없다. 이도 저도 안 되면 마적단에나 끼어들지 뭐. 마적 두목 발이나 씻어주게. 용이는 소피를 보려고 몸을 일으켰다.
이쪽을 향해 걸어오는 작달막한 늙은이 공노이입니다. 용이는 허둥지둥 일자리를 질러 뒤편으로 난 길로 빠져나간다. 으슥한 구석에서 소피를 보고 난 용이는 흥, 길상이만 변했나? 나도 변했지. 일터로 돌아가지 않고 반대편을 향해 사뭇 걸어 올라간다. 불타버린 빈터가 널빗하게 연이어져 있는 곳에 우뚝 솟아오른 기와집 두 동. 아직 담장을 쌓지 않아 빈터를 지나서 마당으로 들어선 용이는 응치리는 어디 갔소? 숫돌에 대팻날을 갈고 있던 정목수가 돌아본다. 객주집에 갔음둥. 큼지막하게 칸수를 잡은 두동의 기와집은 문짝이 하나도 없어 휑둥그레하다. 마루도 아직 깔지 않았고 구들도 놓지 않았지만 가게의 공사에 비하면 거반 완공을 본 셈이다. 응치리는 점심 먹으러 갔소? 아닙니다. 점심은 여기서 같이 먹고 볼일 보러. 일손을 멈추지 않고 대꾸한다. 용이는 땅바닥에 주질러 앉으며 못이 박힌 손바닥을 맞대고 비빈다. 해도 엄치 지러지고 햇볕도 제법 따끈하구마요. 해는 지러질 일 시키는 사람은 좋겠소구망. 일꾼들이 골빠지게 생겼겠는가? 숫돌에 날이 갈리는 소리가 서걱서걱 들려온다. 그쪽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개우 초방이 끝났는데 기와는 언제 올라갈란지. 대목 한 사람으로는 아무래도 더딜성 싶구마요. 거기보다 이쪽 일이 더 바쁘기야 하지만. 이쪽 일도 바쁘지만 해도 내리 더 바쁘오. 하던 일은 내 팡 같이 놓고 갈 수도 없성이. 식구들은 내리 죽은 줄로 알제늘까 모릅시. 정서방은 대팻날을 물에 헹구어 놓고 허리춤에서 곰방대를 뽑아 담배를 얻는다. 실은 나도 맴이 바쁘요. 이 서방이 무식이 그리. 언제까지 여기 이러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나도 내 살 길 찾아가야 안 하겠소. 아니, 내 듣기로 가게 지음은 국밥집으 다시 그러면 장사는 아니하겠음? 장사요? 어림도 없는 소리. 공짜로 가게 준다 아덩이?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소. 그러니 어딤에 작정이 된 곳이 있습니까? 농사할 지업을 생각이지만은 그것도 가봐야 알 일이고. 종목수는 안 댕기본 데가 없다카이 어디 입치리할 만한 곳은 없겠소? 그 입치리라는 게 어렵지비. 이 서방 심이 좋은지 모르겠소구망. 아직이야 일로 이골이 났으니께요. 그래도 만만찰겠매. 장사만 아니면 못할 것 없실성 싶소? 벌목꾼 말이. 벌목꾼? 나무 베는 일꾼 말이요? 옛구망. 내내 한창 시절 그 일을 많이 했었구망. 그러면 목순 일은 언제부터 했기요? 목순 일은 겨울에는 쉬니. 그러니까 겨울 한철 산판에 들어가는 기요. 욕심 그거 다 허욕이랑이. 정목수는 피식 웃는다. 목순 일이 없는 겨울에는 산으로 갔다 그 말이요? 예꾸망. 그래도 부재 양이 됐으이. 하고 정목수는 또 피식 웃다가 곰방대를 털고 일어섰다. 정 할 일 없으면 그 일 해보오다. 내 그 방면의 일이라면 인심 좋은 목파한테 붙여주겠음. 생각해 봅시다. 내리 그 일 때문에 망한 사람이지만 해도 일도 기막히게 심히 들지만 해도 1년 내내 하는 거 아니니 90월 동짓달에서 서너 달로 끝나는 일이니 여름 한철에 농세 지어놓고 할 수 있는 버링 10만 좋으면 할 만합지. 정목수는 망치를 들고 대팻날을 다시 고른다. 그 일 때문에 망하다니 무슨 말이오? 얘기를 하자면 세월이 약이라든가 인간이 미련한 게인가 모릅지. 사람이 사는데 너무 서두른 거 아님매. 다 지나간 일이랑이. 종목수는 혼자 중얼거리듯 하다가 얘기를 꺼내었다. 봄, 여름, 가을철을 목순일을 하고 겨울철에는 산에 벌목꾼으로 들어갔고 그리하여 4~5년을 지내다 보니 수월찬에 돈이 모이더라는 것이다. 돈이 모이게 되니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까울 지경으로 사람이 구두쇠로 변하고 돈을 버는 일이라면 몸뚱아리가 찢어지든 말든 그리하여 해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미루면서 꿈을 키워갔다는 것이다. 그해 겨울에도 산으로 들어갔는데 10월 초에서 첫 달 금음께까지 고된 일을 치르고 금음날 집이라고 찾아오니 그의 눈앞에는 집터만 남아있더라는 것이다. 눈이 뒤집힌 종목수는 잿더미를 뒤졌으나 아내와 자식의 시체는 없었고 마을로 달려가서 수소문했으나 처자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찌되었소? 미친 듯이 두 해를 찾아 헤맸단 말이 허사였음매. 마적이 데리고 갔는지 새서방 따라갔는지 흔적이 없었지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아버지! 아버지! 숨이 넘어갈 듯 홍이 부르는 소리가 났다. 먹고? 영팔이 아재가 오시소. 뭐? 영팔이 아재가 와? 용아, 어쩐 일고 이 농사철에? 불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용이 눈시울이 화끈하며 뜨거워진다. 들어가자. 목수 양반이 계시지만은 영팔이 등을 민다. 송선생은 강줄기를 쭉 그어 나갔다. 훈춘에서 송화강까지 그 사이의 거리는 좋게 2000리는 될 것입니다. 우리 조선 땅의 길이를 3000리라 하는데 여러분들도 지도상으로는 대개 짐작이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국경선을 그어 봅시다. 안시성과 유동성 밖에 있는 요하를 따라 백무기 힘찬 줄을 그어 나간다. 부여성 외곽으로 해서 하얼빈까지 왔을 때 백무기 부러졌다. 나머지 짧아진 백무기 송화강을 따라 시베리아로 쭉 빠져나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압록강, 두만강 밖에 있는 이 땅덩어리의 크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잃어버린 강토, 조선의 땅덩어리만 하다고 여러분은 생각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강토 조선, 조선의 땅덩어리만한 것이 어쩌면 더 클지도 모르는 땅덩어리가 압록강, 두만강 너머에 또 하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 넓은 땅덩어리가 고구려 쪽에는 우리 영토였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예, 선생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간도 땅에서도 천리박 이천리 밖에까지 우리 땅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똑똑히 알았을 것입니다. 수업을 마치고 송 선생이 교실 밖으로 나가버리자 교실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덩치들이 크고 15에서 17, 8 난 나이백이 생도들은 어느새 교탁 가까운 곳에 둥근 울타리를 치고 서서 일본과 매국노에 대해 성급한 성토를 벌이고 있었고 10살부터 15 이하의 꼬마들은 연장자들 울타리 사이를 비집고 얼굴을 대밀며 성토를 경청하는가 하면 더러는 끼리끼리 소곤거리고 말다툼하고 집에 돌아갈 차비를 차리기도 하고 소학부 3학년 반의 교실이다. 4학년이 졸업반이지만 학교가 설립된 지 3년이었으므로 3학년이 최고학년인 셈인데 10살짜리 홍이로부터 18살 고령도 서너 명이 넘는다. 공부만 하고 있음 이런 나라가 잦아지나? 공부 가지고 싸워 지느냐 말이다. 총을 들어야지. 모두 나서서 용종의 외놈 아이들이라도 죽여버려야 해. 그보다 외놈 앞잡이를 먼저 박살내야 한다고? 맨주먹 쥐고야 할 수 없는 일 아냐? 말이 그렇지. 천국놈들은 왜 잠자코 있는 게지? 먹어 들어올 게 뻔한데 말이야. 이곳에 온 외놈들이라면 하다못해 이발쟁이라도 그게 다 보통 이발쟁이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 형이 그러던 걸 모두 일꾸미는 염탐관들이라고. 연장자들은 흥분하고 당장이라도 한몫에 남아 구실을 할 듯이 떠들어댔으나 아직은 골통이 말랑말랑한 그들로서 무슨 결론을 내릴 것이며 엄두가 나겠는가. 정호야, 너 책보 안 싸고 뭐래? 짝배인 홍이 물었으나 정호는 책상머리에 칼자국만 골똘히 쳐다보고 있다. 정호야, 너 안 가는 거야?
어서 책보 싸라. 이래도 응 저래도 응 하다가 책보를 싸기는 쌌지만 골똘하게 무엇인가 생각하기는 마찬가지다. 귀엽고 희말쑥하게 생겼으며 의복도 깨끗한 홍이에 비하여 머리는 큰 편, 눈은 작고 꽉 담은 입술이 두툼한 정우는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었고 비난한 처지를 한눈으로 짐작하게 하지만 늠름하고 꺾이지 않을 기상이 되버라지지 않고 뾰족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풍겨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두 짝패는 매우 사이가 좋았다. 정우가 한 살 위인 열하나 장난이 심한데 어쩐 일인지 정우에게만은 꼼짝 못하는 홍이었고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정우는 제일 공부를 못하는 홍이를 얕보지 않았다. 그럴 것 없이 외놈학교 다니는 조선놈의 새끼들 골똥을 봐주어주는 게 어때? 그보다 책보를 뺏어서 불에 태워버리자고. 그 새끼들 집구석에 밤마다 가서 돌을 던질까? 어서 가자. 홍이가 재촉한다. 너 먼저 가. 왜? 선생님한테 여쭤볼 말이 있어. 홍이는 그러나 영문을 모르는 채 정호 뒤를 졸래졸래 따라간다. 교무실 앞에까지 간 정호는 문을 밀었다. 정호가 들어가는 뒤를 따라 무심하게 얼굴을 디민 홍이는 이상현이 있는 것을 보자 목을 움츠리며 얼른 물러선다. 언제나 만나면 본척만척 어떤 때는 얼굴을 찌푸리기도 하는 이상현이 어린 홍이 마음에 적지 않은 상처였다. 이상현만 보지 않았더라도 아무렇지 않았을 일이 문을 닫아버리고 들어간 정호까지 괘씸하고 야속해진다. 채! 월선이는 양반이라서 그런다 하지만은 생원님은 양반이라도 안 그러더라? 아버지 보고는 웃고 말을 하면서도 왜 나만 보면 본체 만체할까? 수염이 허연 그 양반 할아버지도 그놈 잘 생겼다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데. 에이 정호 새끼, 내일 보기만 해봐라. 교무실 안으로 들어선 정우는 선생님,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무슨 말이지? 선생님께서는 아까 싸우기 위해 글을 배운다 하셨습니다. 또 알아야 싸울 수 있고 알아야 이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었지. 제가 어떤 어른께 말씀을 듣고 아무래도 좀 선생님, 그러면 이완용과 그 일당놈들은 무지몽매해서 나라를 팔아먹었을까요? 무지몽매했다 할 수는 없겠지. 대신까지 지냈는데 어찌 무지몽매했겠느냐? 그러나 정호야, 천성이 악독하고 교활한 자에게는 지식도 그 악독과 교활에 쓰이는 법이다. 연장도 쓰기 나름이 아니겠느냐? 우리 어머님께서 음식 장만에 쓰시는 칼이 도둑놈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지식도 그와 마찬가지로 쓰기 나름이다. 선생님, 우리 집에 계시는 생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학문은 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 학문은 도덕을 높이는 것으로 싸우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하셨습니다. 어째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세모님께 여쭤봤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외적한테 나라를 빼앗겼느냐고요. 그랬더니 세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도놈하고 선비하고 함께 길을 가는데 강도가 칼을 빼들면 짐을 뺏길 수밖에 없고 목숨도 뺏길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느냐고. 그래서 천지 만물의 이치가 힘이나 육신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이 없는 도적이 번성할 수 없고 따라서 일본도 불운간에 망할 거라 하셨습니다. 옳은 말씀이시다. 그래서 정호가 내 한 말에 의심을 품었군. 예, 선생님께서는 싸우기 위해 글을 배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지. 그러나 도적과 함께 간 선비가 지혜로웠으면 도적에게 물건을 뺏기고 목숨까지 잃었겠느냐? 도적과 함께 가지 않는 방편도 있었을 게고 보신을 위한 방편도 있었을 텐데. 자고로 천하는 도적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성현이 다스리는 게야. 정호가 나간 후 돌아선 채 상현이 말했다. 똑똑한 아이군요. 네, 기가 막히게 명석한 아이지요.
그의 어머님이 채소 장사를 하여 아들 둘을 학교에 보내고 있지요. 가난한 집 아이구먼요. 네, 찢어지게. 월사감을 그만두라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야채 장사를 할망정 비럭질 공부는 안 시킬 사람이지요.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군요. 채통을 지키는 거지요. 그네들 나름대로. 이 선생께서는 신분 제도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요? 아시다시피 다소의 재산을 모았다 하여 이곳에서는 유지로 통하고 있긴 합니다만 문벌 없는 상면 출신의 우리 집안이고 보니 이 선생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신분 제도는 이미 형식상으로는 타파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감정적으로 용납되기는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요? 미흡한 질문이었지요. 여러 해 전에 그런 것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은 일이 지금 생각나서 물어본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광대 노름이었지요. 신분과 재력의 실랑이라고나 할까요? 그때는 돈뿐 있는 쪽에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아니 어쩌면 막상막하였을 겁니다. 송정화는 낮은 소리로 웃는다. 상현은 하긴 요즘 세상은 주먹이 신분의 상하를 결정짓는 게 아닌가 싶소. 떼국이 쪼르르 흐르는 족보 따위. 주먹은 곧 돈이니까요. 그것을 현명하게 깨달은 사람이 이 고장에선 최신의 그 규수가 아닌지. 상현은 이빨을 달각달각 맞물리듯 말했다. 최신의 규수 어떠시오, 송 선생? 네? 그 교수를 신부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상현의 얼굴에는 악마적인 웃음이 떠올랐다. 아이, 그런 말씀 마십시오. 내게는 벼랑에 핀 꽃이지만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네, 이 선생한텐 미안한 말씀이나 나는 그런 여자 싫습니다. 그래요? 이 선생, 아깐 기분이 안 좋으셨지요? 생도한테 하신 말씀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을 거다 그 말씀이요? 네, 사실이 그러니까요. 상현은 냉담하게 말했다. 송 선생은 생각하듯 손톱을 물다가 평소 생각하는 일입니다만 이곳에 와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국가와 왕실을 분리해서 생각지 않는 모양이더군요. 이 선생께서도 그분들과 같은 생각입니까? 송 선생은 매우 조심스러웠다. 왕실과 선비들을 배반자라고 공격한 데 대해 상윤이 어떤 기분으로 받아들일는지 근심이 되는 모양이다. 평소 온건한 그의 성품으로는 있을 법한 일이기도 했다. 아직 나는 서양 문물에 깊이 접하질 못해서 의회 제도니 대통령제 같은 것 생소하고요.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군요. 명칭이야 여하튼 한 사람의 통치자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지요. 하지만 우리 독립투사들의 통치자에 대한 생각은 달라져야 하리라 믿습니다. 충성심의 대상이 임금이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일반 서민들에게 왕은 국가의 상징으로 납득시킬 수 없지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임금에게 충성은 공자왈 맹자왈하는 선비의 소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동안란 때 과시했던 일반 백성들의 무서운 그 힘은 잠들은 채 있단 말입니다. 송 선생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이곳에서 운동하는 분들 모두가 국왕에 대한 충성을 운동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인사들은 왕실에 대한 백성들의 감상을 적당히 운동에 불을 지르는 데 이용하거나 혹은 이용하려는 그만한 술수쯤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함께가 아니라 백성이란 예나 지금이나 이용당한다 그 말씀이요? 송정화는 좀처럼 나타내지 않는 불쾌한 표정을 짓는다. 철새가 무리를 지어서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들꽃들이 피어있는 길을 흰 모시 두루마기 입은 길상이 성큼성큼 걸어가고 회색 양복 바지에 누리끼한 세로 양복 저고리, 역시 누리끼한 여름 모자를 쓴 송장완도 함께 걷는데
길상이보다 키는 약간 낮은 편이다. 이들이 회령에 들어서니 땅거미가 질무려 좌파상 점두로부터 비쳐나온 몇 개의 등불은 희미하고 7월로 접어든 초여름의 저녁바람이 살랑거린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께서는 기름이 없는 머리카락을 덮을거리며 걷고 있는 송장환에게 길상이 묻는다. 여관에 들어야지요. 함께 듭시다. 이들은 우연히 한 마차를 타고 같이 왔다. 송장환은 청진까지 교사를 데리러 간다고 했다. 이들 앞을 지팡이를 짚은 늙은 일본인 한 사람이 걸어간다. 저 늙은 것은 뭘 헤쳐먹겠다고 여기까지 왔을까? 송장환이 중얼거렸다. 자식놈이라도 찾아온 게지요. 행색을 보아하니 죄 없는 백성인성 싶소. 그래요? 내 눈에는 굶주린 늙은 짐승 같소. 하늘 아래 아마 거지들은 모두가 다 동족일게요. 도적놈들이 황금덩이를 가져와서 나누어 쓰자 할 리도 없을 게고. 하여간에 나 저것들 꼴보기 싫어서 강만 넘어오면 속이 뒤틀려요. 용정에선 그래도 손님 처신은 하는데 여기 것들은 사뭇 주인 행세를 한단 말이오. 그들은 한양요관으로 들어간다. 한양요관은 회령 출입이 잦은 길상의 단골집이다. 어서 오시오. 아주머니, 용정 손님 오셨수? 사환아이가 소리친다. 용정 손님이라니? 방문이 드르르 열린다. 어서 오시오. 자주 보겠구먼요. 40을 넘긴 듯 뚱뚱한 여자는 부침성 있게 말했다. 한 분은 초면이고, 서가, 조용한 별채로 어서 모셔라. 예, 손님. 사환아이는 손가방을 받아들면서 덧니를 드러내고 웃는다. 옆집을 사들여서 개조한 여관은 리을자 집이라고 할까? 몇 번인가 모퉁이를 돌아서 들어간 곳에 본체와는 반대 방향으로 마루가 난 한옥인데 담장에 붙여서 장작이 쌓여 있다. 청진에는 여러 날 묵으시오? 길상이 묻는다. 곧 돌아와야지요. 학교일이 마음에 놓이지 않아서 말입니다. 아이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며칠 전에 사소하긴 했으나 크게 벌어질 수도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것이다. 홍이가 저질렀던 일이어서 길상도 관여했는데 그러니까 큰 아이들이 모여서 계획하고 있던 배일 운동을 홍이가 남먼저 행동으로 나간 것이지만 그것은 즉흥이요 우발이었다. 길 가다가 만난 간도 보통학교 생도의 책보를 빼앗아 달아나던 홍이가 책보를 강물에 집어던지고 뒤쫓아온 상대 아이에게 외놈의 종이라 욕지거리를 하고 주먹질까지 했던 것이다.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송장환은 비로소 생도들이 저지를 뻔했던 일을 알고 당황하였다. 상대편 아이의 아비는 규모가 작은 곡물상으로 길상과는 친면이 있어서 송장환과 세 사람이 술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 일이 밖에 퍼지지 않게 마무리되긴 했다. 그러지 않아도 베일 사상의 온상인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티끌을 찾고 있던 일본 영사관이고 보면 상대편 아이 아비가 친일 분자 아니어서 다행이었지 덕분에 송장환도 미연의 아이들을 무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송장환은 내심 매우 만족해 있었다. 손님, 여기 재떨이 가져왔었구만. 안주인이 버릇을 잘못 가르쳤구먼. 옆방 손님의 잡음이 섞여 목 쉰 듯한 음성이다. 가져왔으면 방에 들어와서 놓아두고 나갈 일이지. 아 그래 날더러 받으라 그 말이냐? 여자는 방으로 들어가는 기색이다. 이봐 색시. 예꼬망. 사람이 그리 눈치가 없어서야 어떻게 사노? 무식의 말씀입니까? 내 아까 들어오면서부터 눈여겨봤지. 외양이 그만했으면 사내 눈치도 볼 줄 알아야 안 그래? 어때 오늘 밤 나하고 잘까? 앙이 어디서 그런 말을 하지비? 여자의 목청이 쨍하고 울린다. 허, 이 맹꽁이 좀 보게. 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돈 벌고 재미 보고. 음탕스런 웃음소리. 앙이 어째 이러지비? 사내가 손목이라도 잡았는지 송정환은 눈살을 찌푸리고 길상은 얼굴을 숙인다. 이 불안당 놈은 놓지 못하겠니야?
말소리가 뚝 끊어지면서 버둥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순간 송정환이 벌떡 일어섰다. 옆방으로 쫓아간다. 이 무슨 짓이요? 사내는 여자의 손목을 잡은 게 아니었고 목을 누르듯 껴안고 있었다. 대관절, 넌 누구냐? 오히려 사태질이다. 나는 옆방에 든 손이요. 손이면 손이지 발이 아니고 손이라면 남의 방에는 왜 와서 기웃거리는 게야? 보아하니 체면 차릴 연세도 되셨는데 무슨 주택이요? 여기가 청론 줄 아시었소? 아니 이놈 봐라. 이 맞박에 피도 안 마른 놈이 그래 니 놈이 그년의 서방이더란 말이냐? 말씀 삼가시오. 이놈이? 이 양반이 왜 이러시오? 멋이 어쩌고 어째? 주먹을 휘두르는데 그 팔목을 송정환이 재빠르게 낚아채서 꽉 누른다. 젊은 사람한테 봉변을 당해야겠소? 이놈이 사람을 치네. 팔목을 잡힌 채 어정쩡해가지고 사내는 엄살을 부린다. 송선생 그만 내버려 두시오. 길상이 언제 나왔는지 뒤에서 말을 걸었다. 그와 동시 여관집 안주인과 사환아이가 황황히 쫓아왔다. 왜 이러시오 장주사? 아니 안주인 이런 법도 있어? 허허 장주사 젊은 놈들이 당을 지어 나이살이나 먹은 사람한테 행패라니? 제 한일은 선반 위에 올려놓고 멀찍이 서 있는 길상이까지 몰아서 무한쩍어 그랬을 테지만 크다만 눈알이 빠져나올 만큼 부릅뜨고 호통치는 꼴이 가관은 가관이다. 기가 막힌 송장환과 길상이 마주보며 쓴웃음을 짓는다. 안주인은 대강 사정을 알고 온 모양이었으나 산전수전 다 겪은 풍상꾼이라. 장주사 고정하시오. 그놈의 계집이 본시 성미가 못되나서 우리 집에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장주사가 어떤 양반인지 알 턱이 있나요? 사내 팔을 잡고 등을 두드리는 신용까지 한다. 계집은 그렇다 치고 어디 순 불안당 놈들이 장유 유서도 모른다 그 말인고? 마당을 향해 침을 뱉는다. 젊은 사람들이 사정도 모르고 자 방으로 들어가시오. 안주인은 송장원과 길상을 때민다. 나 여관 옮기겠소. 천장에 뱀든 걸 참았지 저놈의 불안당 놈들하고는. 안주인은 계속 달랬으나 사내는 나갈 채비를 차리는 기색이다. 여기 아니면 여관이 없나? 사내는 떨어진 위신을 기어 세울 심산인지 말리는 안주인 손을 뿌리치고 나가는 모양이다. 입맛 쓸쓸하군. 송장환이 피식 웃는다. 아주망이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습니까? 그래 불렀다. 너 여기가 어딘 줄 아니? 설마요 여염집으로 잘못한 건 아니겠지? 미안하구만. 내 애당초 뭐래든 견디기 어려울 거라 하지 않았어? 잘 생각해보라고 하지 않았느냔 말이야. 더구나 애까지 달고서 애걸하길래 사정을 봐준 건데 이렇게 손님을 쫓아버린 데서야 장사가 되겠어? 손님이 널 잡아먹겠다던? 설사 좀 지나쳐서든 치더라도 이런 영업집에 있는 이상 비위 상하지 않고 슬쩍 받아 넘길 줄 알아야 할거 아니냔 말이다. 그런투로 톡톡 쏘아대다간 손님 끊어지기 십상이지. 본시부터 여관업이란 별의별 손님들이 드나들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디 사람이면 다 같은 줄 아니? 아주망이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하옵소. 아주머니 그만들 하시오. 여관 간판 갈아달면 모를까? 여관업에 정로업까지 겸할 수야 있소? 방 안에 앉은 채 따끔하게 한마디 길상이 찌른다. 아니 그 글쎄 그 자의 버릇을 내 모르지는 않는데 시끄러운 게 귀찮아서 말이오. 안주인은 당황한다. 앞으로 조심해. 사람이 살자면 별의별 일을 다 겪는 게야. 밥 먹는 일이 그리 수월할 줄 알았니? 하다가 우물쭈물 나가는가 아무 소리가 없다. 저녁을 먹은 뒤 사환아이가 밥상을 물리자 송장환은 양복 저고리를 내려입고 모자를 쓰면서 나 잠시 나갔다 오겠소. 그러시오. 혼자 된 길상은 두루마기를 벗어 걸고 조끼 주머니 속에 꼬기꼬기 접어넣은 신문을 꺼내어 난퍼불 밑으로 옮겨 앉는다. 손님 계십니까? 손님. 네, 어째 그러시오? 길상은 아까 소동을 일으켰던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저 이부자리를 가져왔습니다. 아, 네. 손님, 아까는 소란을 피워서 죄송하오구만. 아니, 뭐 하다가 놀란다. 석달 전에 불이 난 다음 날, 길상에 응치리를 데리고 회령으로 오던 마차 속에서 만난 여자였다. 배고프다고 우는 계집아이를 잡으러 왔었던 응치리 말로는 가스집이라던, 아직 길상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양이었고 여자는 경황이 없었던 그때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아까 안주인이 오기 애매라했던가? 나머지 이불 한 채와 베개를 방 안으로 옮겨온 여자는 손님, 자리를 깔아드리옵게나? 괜찮소. 나중에 동행이 오면 우리가 깔고 자겠소. 환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며 여자는 눈을 든다. 아니, 저 손님은 심평리에서. 길상은 웃는다. 애기는 잘 크오? 예쁘망 염치 없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그때는 인사도 앙이하고서리. 이곳서 참말입지 우세스럽소구만. 그런 말씀 마시오. 벌어먹고 사는 일이 우세스러울 것 조금도 없습니다. 동행하신 손님은 오시거든 감사스럽다는 말씀 전해 주옵소. 조금 더 개의하지 마시오. 그럼은 안녕히 주무시옵게나. 여자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물러선다. 여자. 천장에 환을 그려놓은 난퍼불의 등피 그림자를 멀거니 올려다본다. 용정에서 풀려나왔다는 기분, 그것은 주술에서 풀려나온 기분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몸이 자유로워졌다는 자각이 왜 이리 무서운가? 그 이유를 길상은 물론 알고 있다. 그동안 잠재워둔 젊은 육신이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자, 계집. 그만 송에 그 계집애를 얻어서 살까? 눅진눅진하게 솟아나는 땀과도 같은 유혹의 감각이 춘일간의 작부 화심을 연상케 한다. 지폐 한두 장을 던져주면 기다란 손가락으로 얼른 주워들던 화심이 부스스한 머리카리며 조그마한 눈과 주걱턱 위에 불빛이 미끄러지고 그 주걱턱을 때려 부숴버리고 싶었던 미움. 어금니를 베물고 지그시 누르면 다시 솟아오르는 것은 구토증이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구역질라는 혐오였다. 늦은 밤길 그림자를 밟고 여관으로 돌아오면 술에 취해서 잠이 들고 처음 여자와 동침했던 날 밤에는 여관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낯선 주점에서 술을 진탕 마시고 그곳에서 쓰러져 잤다. 손님, 봉순이라는 사람이 뉘신데 내내 부르고 울고 하셨지요? 해장국을 권하며 주점에 사내가 놀려대듯 물었었다. 벼랑간 빗방울이 후둑후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장작을 덮은 함석을 때리는 소리다. 기어이 비가 쏟아지는군. 길상은 송정환이 날씨 걱정을 하던 일을 생각하긴 했으나 실컷 비가 왔으면 강물이 범람하고 길이 끊어지고 그러면 용정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돌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하다가 길상은 깜빡 잠이 들었다. 어이쿠! 신도리에 후다닥 뛰어오르는 구둣발 소리가 났다. 송장환이 돌아온 것이다. 이거 야단났구먼. 김영 주무시오? 아, 아니요. 길상이 일어나 앉는다. 뛰어왔는데도 아 글쎄 술을 사는데 비가 하다가 술병을 치켜들어 보이며 김영하고 함께 하려고 술상 보아달라 일렀으니 곧 가져올 거요. 이런 날에 술안 마시고는 못 견딜 것 같소. 모자는 어떻게 했소? 아니, 내가 깜빡 잊고 그 댁에 놔두고 왔구먼. 껄껄껄 웃을 줄 알았는데 송장화는 얼굴을 찌푸린다. 에이, 좋은 소식이란 하나도 없고 정신도 나가게 됐수다. 수건을 던지고 펄썩 주저앉는다. 길상과 송장화는 꽤 터놓고 지내는 사이였다. 한 집에서 기거하는 상현은 손님으로 조심스럽게 대접하면서 어느 면으로든지 거리가 먼 길상을 형님 대하듯 친구 대하듯 송장환의 기분에는 상현보다 길상이 맞는 모양이었다. 길상도 그의 신실한 인간성을 신뢰하여 무관하게 대하는 듯 싶었다. 언제였던가 술자리에서의 일이었는데 동안 난 얘기가 나왔던 것이다.
술김에 그랬을 테지만 송장화는 동학의 접주 김계주를 찬양하여 열광적으로 한바탕 떠들어댔던 것이다. 길상은 온건한 성품의 그가 살인기로까지 구전되어 온 김계주를 찬양하는 게 이상했다. 그 김아무개, 실은 내 삼촌뻘되는 사람이란 말이오. 뭐라고요? 네, 그 내력을 얘기하리다. 실은 삼촌은 고사하고 부모도 없는 놈이오만 김아무개 그 사람한테 우간이라는 형님이 계시었소. 중이지요. 그 스님께서 나를 주소다 길러주셨는데 부모 없는 놈한테 성씨인들이 있었겠소? 해서 그 스님 성씨를 따서 김가인이 따져보시오. 삼촌뻘이 안 되는가? 허허, 이거 참으로 기연이오. 그래, 김영은 그 영웅을 만나보신 일이 있소? 내가 8살 아니면 9? 그쯤에서 세상을 하직한 사람을 어디서 만납니까? 그거 유감이오, 유감. 허허, 참. 그러면 그분의 형대는 우관? 우관 스님 말씀이오? 그분은 어떠했소? 송정환의 눈에는 호기심이 넘실넘실했다. 독수리 같은 중이었소. 늙은 독수리. 대자 대비하시고 준 열무비하시고 교활 무쌍하시고 호방 음탕하시고. 나는 그 어른이 비구인지 세간인인지 잘 모르겠소. 하하. 이런 정도쯤 이들은 무관한 사이였다. 송정환은 술이 반쯤 오르는 모양이다. 일각의 여삼촌데 이거 비가 와서 야단이구먼. 나는 비가 한 사나흘 쏟아졌으면 좋겠소. 에이, 악담 마시오. 겨우 줄을 잡아서 선생 한 분 모시러 가는데 세월이 긴데 뭘 그리 서두르시오. 용종이 데려다 놔야 그래야 마음을 놓지요. 세상 돌아가는 꼴 보아하니 마음이 바쁘오. 우리 지금은 술이나 마시고 학교 일은 맑은 정신이 들 때 열중하여 더 말을 계속할 판인데 송정아는 좀 머쓱해한다. 김영은 내 하는 일에 이해가 없구먼요. 이해는 하지만 문외 아니고 보니 비 내리는 이런 날씨처럼 술이 들어가서 흐려진 마음에 여자 생각이나 하지 나는 내내 여자 생각만 하고 있었소. 길상은 송정환을 골탕 먹이듯 쳐다본다. 주정으론 아직 이르오. 누가 누군지 빤히 알고 있는 용정에서 풀려나왔으면 접장 감투는 멀찌감치 벗어놓고 내가 알기론 우리 사내들끼리란 본시부터 아까 그 치안하고 같은 종자여서 성인 군자도 여자와는 무관하지 않았고 하물며 우리네 범부들이야. 그야 부처님이라고 안 할까? 중놈이라고 어디 안 하더나? 하기로는 마찬가지니께 성인 군자도 그거는 한다. 절소는 불연이께로. 봉기의 딸 두리를 수수밭에서 범한 삼수가 하던 말이 길상의 의식 속에 퍼뜩 떠올랐다. 김영이나 내나 장갈 가야 하는 건데 좀 늦었지요. 송정아는 감정 처리가 좀 곤란했던지 허둥지둥 방문을 열고 사환아이를 불러대더니 돈을 꺼내어주며 술을 사오라고 이른다. 술은 아직 있는데 그러시오? 마시다 떨어지면 기다리는 동안 김이 새니까요. 송선생, 우리 지금부터 색시집에 안 갈래요? 접장이 그럴 수 있나요? 다시 허둥지둥 술을 마신다. 내 아까 잠시 들렀던 친지집에서 들은 소식이오만 아버님하고 친면이 있는 윤찬봉이란 어른이 자결하셨다는 게요. 세상에 일이 우울해서 참말이지 못 견디겠소. 길상의 입에서 여자말이 나올까봐 겁이 났던지 송장화는 성급히 말을 잇는다. 지금 종독부에서 외부에 전하지 못하게 철동같이 막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식만으로도 합방 이후 방방곡곡에서 유생들이 연이어 자결을 한다는데 도대체 자기 한몸 죽어서 어쩌겠다는 게지요? 분통이 터지요. 송선생, 네, 그 거룩한 얘기 좀 그만둘 수 없소? 나같이 상전에게 모이나 무스러니 물어나르는 개미 같은 인생에겐 값비싼 얘기요. 아, 누가 김영 저력을 모르는 줄 아시오? 저력이라니? 의병 나간 일 말이오. 김생원한테 들었소. 허허, 왜 이러시오? 꽃잎도 사슴도 못된 김성희께서 잠꼬대를 하신 게요. 동병 상련, 총각끼리에 따로 얘기가 있을 게 아니오. 네.
그럼 노총각끼리 얘기합시다. 송선생, 아까 그 과부 어떻소? 조금 전에 봉변을 당한 여자 말이오. 그 인물 좋습디다. 과부인 걸 어떻게? 용정서 재봉서 하던 여자요. 그래요? 하나, 그건 절대로 안 될 의논이지요. 왜, 과부는 수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김영, 그 여자한테 장가를 들겠다 그 말씀이요? 안 될 것도 없지요. 장가를 못 든 늙은 총각은 흔히 과부 얼굴에 보자기를 씌워서 데려와 사는 게 불문율 아니요? 그런 소리 마시오. 멀쩡한 총각이 과부 장가라니? 송선생, 말하시지, 총각형. 우리 상전 애기씨를 어찌 생각하시오? 뭐라고요? 당신네들은 이 고장에서 신식 양반이 된 사람이고 하니 구식 양반댁 우리 상전 애기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 아니오. 할 말은 아닌지는 모르나 내 장가되는 일보다 우리 상전 애기씨 혼인이 더 시급한 일이오. 거참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다는 게요? 아 글쎄 며칠 전에 이 선생이 날 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오. 혹 서로 의논이라도 했었소? 이 선생이? 이 부사댁 서방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그 말씀이오? 불그레했던 길상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셔진다. 공연히 놀리지 마시오. 부부란 인물이 비슷해야지 나같이 못생긴 놈이 될 법이나 한 일이오? 내가 김영만큼 잘 생겼다면야 서슴없지요. 무섭다는 등 그런 여잔 좋아하지 않는다는 등 상현에게 한 말은 입 밖에 내지 않고 은근슬쩍 길상에게 충동이질한 것이다. 그도 심상치 않은 소문은 다소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